머리카락을 꿰매어서 달아주기를 할 건데요. 먼저 털실을 원하는 머리카락 길이를 재세요. 이렇게 짧게 하고 싶은 분은 이렇게 짧게, 좀더 길게 하고 싶은 분은 길게 해서 본인이 원하는 총 머리카락 길이를 먼저 이렇게 재주신다면 저는 한요 정도 길게 할 거니까 요 머리카락 길이만큼 계속 포개어서 원하는 머리숱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계속 본인이 원하는 숱 많은 아이를 하시면 많이 감으셔야 되고요. 적당히 원하는 아이를 만드시면 적당히 감으시면 됩니다. 계속 만들어서 원하는 두께를 만들어주세요. 필요한 만큼의 머리털을 포개어 놓으셨으면 이제 머리를 달아줄 얼굴에 표시를 해줄 텐데요. 얼굴이 있으면 여기 정중앙에 정수리 표시해 주시고, 양쪽 옆에 귀 부분, 이렇게 같은 위치에 옆에 똑같이 점으로 표시해 주세요. 연필이 안 보이니까 제가 붓펜으로 할게요. 좀 진한 걸로. 어차피 얘는 지워지니까. 이렇게 정수리 쪽, 그 다음에 귀 쪽. 너무 올라갔나 보다. 조금 내릴게요. 한요 정도. 그러면, 반대쪽도 똑같은 위치에 이렇게 세 군데 보이죠? 중앙 옆에 귀 옆에 이렇게 세 군데를 먼저 찍어 놓으시고 뒤에 부분도 똑같이 표시를 해주세요. 뒤에도 뒤통수 부분 옆에 달립 부분 이렇게 뒤에도 중앙 양쪽 옆 꿰맸을 때 이렇게 될 부분을 미리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요 위에 건 아니에요. 이렇게 표시해 주신 다음에 요 반, 요 선대로 그대로 꿰매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중앙으로 가르마 하기 싫은 분들은 옆선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럼 옆 가르마로 여기 옆 가르마 여기 찍고 뒤통수도 똑같이 이렇게 찍어주시면 돼요. 근데 요거는 중앙으로 할 거니까 중앙에 이렇게 점을 먼저 찍어서 표시를 해 주면 됩니다. 중앙 양쪽 기미 옆에 달 자리를 불펜으로 표시를 해 놓으셨으면 뒤통수에서 먼저 시작할게요. 이렇게 점 찍어 놓은 데보다 저는 조금 밑에 할게요. 이렇게 작게 한 땀을 뜨신 다음에 바늘을 쓱 빼서 매듭이 나오면 걸어 주세요. 항상 튼튼하게 하는 거는 매듭을 걸어 주셔야 돼요. 예. 이렇게 매듭을 걸어 주신 다음에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매듭을 걸어 주신 다음에 여기서 시작해서 앞에 표시해 놓은 요 중앙 요 정수리까지 바늘을 쑥 빼주세요. 쑥 빼주셔서 나오시게 한 다음에 다시 그 뒤에 처음에 찔렀던 자리로 들어가서 앞에 찔렀던 부분 정수리까지 이렇게 다시 한번 나오면 이렇게 고리가 나올 거예요. 다 잡아 당기지 마시고 잡아 당겨 보자. 이렇게 잡아 당기면 이렇게 고리가 되죠. 요 사이로 중간 머리를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고리를 만드시면 요 사이로 만들어 놓은 머리카락을 속으로 넣어줍니다. 이렇게 벌려서 이렇게 넣어주세요. 넣어주신 다음에 위치를 적당히 잡으시고, 양쪽 길이 틀려도 나중에 맞추면 되니까 적당히 잡으신 다음에 머리카락을 꼭 잡으시고, 실을 잡아당겨주세요. 잡아당겨 주시면 이렇게 가르마가 나와요. 이렇게 가르마가 나오시면 머리가 뭉쳐있는 부분을 골고루 나눠주세요. 꿰매기 전에. 이렇게. 골고루 나눠주시는 데까지 일단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머리카락을 골고루 나눠줍니다. 양쪽으로 가지런히 정리를 해주시면 중앙에 가르마가 생기게 되겠죠? 가르마 선을 따라서 튼튼하게 꿰매주시면 돼요. 한번 가르마 선으로 떠주시면 돼요. 정확하지 않아도 되고, 머리카락이 감춰져서 괜찮으니까, 꿰매실 때 머리카락이 딸려가지 않게끔만 양손으로 머리카락을 쥐시고, 가르마만 튼튼하게 꿰매주시면 돼요. 쑥 나가서, 뒤로, 박음질.
다시 뒤로 가서 앞으로 박음질. 두 번, 세 번, 머리가 흔들리지 않게끔 튼튼하게 꿰매주시면 돼요. 그러셔야지 갖고 다녀도 얘네들이 머리가 헝클어지는 일이 없으니까. 최대한 힘을 주셔서 바짝 잡아당겨주세요. 이렇게 실이 잡아당길 때 머리카락이 올라오니까 양손으로 머리카락을 꼭 잡으시고 실을 잡아당겨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튼튼하게 꿰매서 정수리 뒤통수까지 바느질을 해 주세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매듭도 한 번씩 지어주세요. 혹시 끊어질 수도 있으니까 매듭도 치면서 다시 박아주시고. 지금 정수리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바느질을 해 줍니다. 튼튼하게 박음질로 다 꿰매셨으면 다시 이 바늘을 가지고 옆으로 넘어갑니다. 기 밑으로 점 찍어 놓은 곳으로 바늘을 이렇게 들어가면 실이 보이겠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나왔던 곳에서 기 밑까지 쓱 들어갑니다. 이렇게 표시되던 자리를 찾아서 여러 번 찔러서도 괜찮으니까 본인이 표시해 놓은 선까지 이렇게 바늘을 빼주세요. 이렇게 빼면 정수리에서 실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옆으로 실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실이 나오면 앞에 점 찍어 놓은 곳으로 바늘을 찍어 여기 뒤에 실이 나온 부분으로 이렇게 바늘이 들어가면 다시 밑에도 이렇게 고리가 생겨요. 이렇게 고리가 생기면 옆에 있는 머리를 넣어주시면 돼요. 처음에 중간에 머리 했듯이 이렇게 해서 실 속으로 머리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잡아당겨서 꽉 잡아당기지 마시고 적당히 잡아당긴 다음에 항상 머리카락을 정리해주세요. 머리카락을 정리해서 빈 곳이 있는지 옆으로 내릴 때도 항상 머릿결을 만져주셔야 다 꿰맸을 때 예쁘게 나옵니다. 이렇게 만져주시고 뒤통수보다는 앞모습이 이렇게 딱 꿰맸을 때 앞모습이 고정이 되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잡아당겨주신 다음에 요 잡아놓은 고리 위로 튼튼하게 박음질로 꿰매주시면 됩니다. 고리를 만들어서 머리카락을 넣어줬으면 정리를 하신 다음에 다시 반박음질로 튼튼하게 고리선을 따라서 반박음질 튼튼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고정되게 한땀 뜨고 잡아당기고 한땀 뜨고 잡아당기고 본인이 튼튼하고 튼튼하다고 느낄 때까지 해주시면 돼요. 항상 꿰맬 때 머리카락에 실이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한번 구간이 끝날 때마다 항상 매듭을 지어주세요. 실은 안 자르더라도 이렇게 마지막으로 매듭을 지신 다음에 다시 여기서 옆으로 건너갑니다. 잘 봐주세요. 매듭을 짓고 이 상태로 다시 뒤통수로 들어가서 이쪽 옆에서 이쪽 옆에 끝까지 갈 거예요. 그러니까 실이 나온 자리로 들어가야겠죠? 여기 지금 실이 나와 있는 이 자리로 들어가서 옆통으로 이렇게 길게 이래서 긴 바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 번 찔러서 표시해 놓은 입구를 점 표시 있는 그 자리까지 찾으세요. 이렇게 여기 바늘이 이렇게 나와서 쏙 빼주시면 여기는 나온 자리에서 찌르니까 실이 들어가면서 이쪽에선 바늘이 실이 나오게 돼요. 이렇게 잡아당겨집니다. 그럼 똑같이 여기도 고리를 만드셔서 머리카락을 넣어주시면 돼요. 앞에 표시해 놓은 선까지 들어가고 뒤에 같은 자리 입구를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고리를 나와서 나머지 반대쪽 남아있는 머리카락을
잡아당겨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머릿결을 정리한 다음에 똑같이 박음질로 튼튼하게 꿰매주시면 됩니다. 자, 꿰매주시기 전에 머리카락 정리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다 꿰맨 다음에는 어떻게 할수 없으니까 이렇게 사이가 비어있으면 보기 싫잖아요. 앞쪽으로 최대한 머리를 많이 넘겨서 꿰매시기 전에 튼튼하게 정리합니다. 이렇게 결을 정리하시고 튼튼하게 박음질로 꿰매주세요. 네, 다 박음질로 꿰매셨으면 매듭을 지시고 매듭을 튼튼하게 지신 다음에 바늘을 뒤통수 쪽으로 길게 빼서 뒤통수에서 매듭을 잘라주시면 완성입니다. 머리 꿰매서 달기가 완성되었어요. 다음 시간에는 눈을 그려볼게요.